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윤인철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일렉트릭 Q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8년식 69,000km 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여러분 차량 외관 상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우선 차량 색상은 화이트 색상의 차량이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 차주분께서 이제 정말 출퇴근 용도로만 사용하셨던 차량이에요.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충 시에 약 200km 정도를 갈 수 있다고 네,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7년 말에 출고가 돼서 쭉 운행을 해왔던 차량인데, 약 5년 동안 지금 7만 km 정도 되는 이제 km수를 탔던 차량인데, 고객님께서 정말 출퇴근 용도로만 사용하시다가 이렇게 판매를 하신 차량이고, 우선 각설하고 저와 같이 외관 상태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앞쪽 본네트부터 시작해서 그릴, 범퍼 라인 따라서 쭉 보게 되시면은 역시나 요즘 나오는 이제 전기차 또는 이제 뭐 테슬라 이런 차량들만 봐도 네, 앞쪽에 이제 그릴이 없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약간 뭐 친환경적인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예, 네,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 외관 상태도 뭐 흠집, 문콕, 스크래치, 돌빵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차량입니다. 뭐 이제 뭐 험한 데를 다니는 게 아니고 이제 도심지에서 출퇴근만 하셨던 차량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 만한 사항은 없는 그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앞쪽 헤드라이트 살펴보게 되시면은 양쪽 모두 너무나 깔끔한 헤드라이트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거의 신품과도 흡사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앞쪽에 전방 센서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쪽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시면은 네, 이렇게 측면부를 살펴봤을 때 뭐 문콕, 스크래치 전혀 없습니다. 완전 깔끔하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앞쪽 휠 타이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 7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앞쪽 휠 보게 되시면은 이렇게 투톤 컬러로 되어 있고, 그리고 흠집은 거의 없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 인치는 16인치 휠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이어서 뒤쪽 휠 타이어. 자, 뒤쪽 같은 경우에는 약 50% 정도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뒤쪽 같은 경우에는 앞에보다는 조금 덜 남아있는 차량이에요. 앞뒤로 한번 바꾸신 것 같은데, 뒤쪽 타이어는 조금 운행하시다가 교환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뒤쪽 휠 같은 경우에도 앞에와 마찬가지로 큰 흠집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말끔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후면부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후면부 보게 되시면은 이게 약간 해치백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승용 세단 느낌도 아니긴 한데 약간 애매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차량이기도 하지만, 네, 이렇게 쭉 내려와서 직각으로 떨어지는 이 라인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여지는 차량이고, 차 크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여성분들이 운전하시기에도 딱 알맞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드는 차량이고, 뒤쪽 C필러부터 내려오는 라인 따라서 쭉 보게 되시면은 뒤쪽 썬팅지 또한 물거나 찢어진 데 없이 아주 알맞게 시공이 되어져 있고, 뒤쪽 같은 경우에도 앞에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흠집은 찾아볼 수가 없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트렁크 공간 한번 보실게요. 자, 트렁크 공간 살펴보게 되시면은 생각보다 넓죠? 네, 일반 뭐 i30나 뭐 이런 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생각보다 트렁크 적재함 공간도 굉장히 넓은 차량이고,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수납함이 들어가져 있어서 자잘한 짐들은 여기 안쪽에 실어 넣으시면 될 것 같은 차량입니다. 네, 여성분들 뭐 마트 다니시거나 이제 아이들 있으신 분들 아이들 간단한 짐 같은 거 수납하시기에도 아주 적합한 차량이고, 앞쪽에 6:4 폴딩을 이용해서 조금 더 큰 짐도 무난하게 실으실 수 있는 차량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자, 아래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네, 이어서 조수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뒤쪽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시면은 네, 조수석 또한 문콕, 스크래치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차량이고, 그리고 이 차량 제가 이제 무사고 차량이라 말씀을 드렸지만 영상 말미에 성능 기록부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쪽 조수석 휀더가 이제 단순 교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근데 이제 휀더랑 이제 뭐 도어 쪽 이렇게 봤을 때도 단차 현상 전혀 없는 차량이고, 수리 또한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네, 뭐 따로 티는 절대 안 난다는 점 참고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2열 공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남성분 혼자서 출퇴근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
뒷좌석에는 거의 사람이 탑승한 흔적이 보여지지 않고 있고 시트 컨디션, 오염, 이염, 찢어짐, 주름진 것까지 없는 완벽한 차량이고 바닥 쪽 매트 또한 순정 매트로 깔끔하게 네, 쌓여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컨디션과 2열 공간까지 보셨고요. 이제 안쪽에 탑승을 해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 키를 두 개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뭐 역시나 전기차답게 아무런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는 차량이고 앞쪽 계기판 보게 되시면은 네, 앞쪽 키로수 69,900km 약 7만km 주행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쪽 스티어링 휠 보게 되시면은 네, 스티어링 휠 또한 흠집이나 까짐 전혀 없는 생활감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핸들 우측에 크루즈 컨트롤 사용자 설정 버튼 핸들 좌측에는 볼륨 조절 기능 및 핸즈프리 기능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앞쪽부터 보게 되시면은 2채널 블랙박스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블루링크를 지원하는 ECM 하이패스 룸미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밑으로 내려와서 센터 페시아 쪽 보게 되시면은 순정 현대 순정 내비게이션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네, 그리고 후방 카메라 또한 화면 깨짐이나 노이즈 없는 아주 선명한 화질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라디오 볼륨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네, 라디오 볼륨 소리 또한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들리고 있는 차량이고 밑으로 내려와서 센터 페이셔 쪽 이어서 쭉 보게 되시면은 네, 이쪽에는 공조 시스템 버튼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프로토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 네, 이쪽에 있는 다이얼을 이용해서 온도 조절 그리고 우측에 있는 다이얼로는 풍량을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을 보게 되시면은 굉장히 넓은 수납 공간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흡사 레이와 비슷한 모양새를 하고 있는 차량이고 가운데가 막혀 있기는 하지만 네, 이쪽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뭐 짐 같은 거 콘솔 박스에 넣지 않고 여기에 바로 수납을 하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네, 수납 공간이 넓은 편이고 그리고 기어 노브 쪽 따라서 쭉 보게 되시면은 네, 우선 이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운전석, 조수석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및 통풍 시트가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드라이빙 모드, 핸들 열선, 오토홀드, 파킹 센서, 전자 파킹 브레이크까지 알맞은 딱 필요한 옵션들만 딱딱딱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양쪽 컵홀더를 뒤로 한 채 앞으로 보게 되시면은 이쪽에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까지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콘솔 박스 공간 또한 뭐 생각보다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앞쪽에 공간이 굉장히 넓게 뽑은 반면 콘솔 박스 공간 또한 좁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알맞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내부 옵션들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엔진룸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이렇게 차량 나와서 엔진룸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룸을 거의 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정도로 이제 내연기관이 탑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전기 모터로만 들어가는 차량이라서 굉장히 조용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이제 전 차주분께서 뭐 키로수를 굉장히 많이 타셨다거나 아니면 험로를 다니셨다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고객님들이 가져가셔도 아무런 문제 없는 차량이고 아직 워런티까지 남아있는 차량이라 고객님들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엔진룸까지 같이 살펴봤고 내려서 마지막 총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일렉트릭 차량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 차량에 대한 마지막 성능기록부 이렇게 앞쪽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윤인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